여러분, 제가 믿습니다. 제자훈련 착실히 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만 놓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제는요, 제가 제자훈련 세미나하고 제자훈련에 관한 책을 쓰고 한 지가 벌써 20년이 가까워지거든요. 한국에는 지금 수백 교회가 제자훈련한 교회만 잘합니다. 지금 제자훈련한 교회만 건강해집니다. 제자훈련한 교회만 사람들이 주목을 받습니다. 이제는요, 사랑의 교회만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이민사회도 이제 서서히 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뉴욕에 이와 같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참으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런 기적을 이룬 교회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하면 앞으로 이민교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오늘 내일 이틀이에요. 그리고 모레 주일이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어떤 점을 특별히 갖추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 교회, 지금도 건강하지만은 앞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쓰임 받으려면 진짜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하는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25년 동안 제가 경험으로 보아왔고, 또 25년 동안 저 자신이 그 건강한 교회에서 행복한 목회자로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꼭 건강한 교회가 갖추어야 될 중요한 요소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기 신부라고 말씀도 하시고요. 교회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도 하시고요. 하여튼 예수님에게는 교회만큼 중요하고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 장로, 뭐 집사, 무슨 직분 가진 자들의 무슨 모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여러분 개인 하나하나가 전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룩한 백성들 하나하나가 모인 이 공동체를 주님께서 교회로 보시고 얼마나 교회를 소중히 여기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말씀도 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 자기 자신을 주셨다고까지 에베소 5장 25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주님의 꿈은 교회가 흠과 티가 없는 자기의 신부가 되어서 이 교회가 온 우주에 충만해지는 것이 주님의 비전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표현을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단계에서, 과정에서 나타난 세상적인 표현이다. 세상적인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알아들으셨어요? 알아들으셨어요?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과정에서 보여진 세상적인 표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뭐 어떤지 눈으로 못 보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더욱이 완전히 완성되어서 드러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은 우리가 도무지 이 육감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하나하나 완성이 되어 가는데요, 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것이다 하는 것을 조금 보여주는 세상적인 표현이 뭐라고요?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한 부분, 이것이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보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작은 창문 하나를 열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굉장히 얼마나
교회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뉴욕에 있는 이민교회, 뭐 600교회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이런 지역교회입니다. 로마교회, 에베소교회, 고린도교회, 전부 지역교회입니다. 그 지역교회가 비록 숫자가 50명도 되고 어떤 때는 100명도 되고 지극히 작다 할지라도 사이즈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두세 사람만 모인 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은 교회로서 완벽하게 갖추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머리는 누구요? 예수님이고 그 교회는 예수님의 뭐요? 몸이요. 완벽하게 갖추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작든 크든 어느 교회를 들여다보면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완성되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조금 세상에 보여주는 표현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베이사이드 교회. 사이드베이도 말이 되지. 그런데 이 베이사이드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누리는 그 행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 아 하나님이 장차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가 완성되면 이런 아름다운 교회와 비슷한 어떤 멋진 세계가 펼쳐지겠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예.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말세를 알리는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말세의 교회를 세워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기간이 점점 이제 짧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시판과 같습니다. 지나가다 우리 게시판 보면 아 우리가 어디쯤 왔다. 아 이 길은 어느 도시로 간다 뭐 알잖아요. 교회를 보면 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이렇게 벌써 오고 있구나. 아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게시판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 대상이고 또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게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와 그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상적인 제도요 표현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정말 사랑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 사랑하면 예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사랑함과 동시에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행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행복하지 못하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천당에 갈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다가 자기 자신을 이제 맡기고 신앙생활하면 누구든지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돼요. 이렇게 내가 교회를 통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준비하신 은혜들이 있거든요. 그 은혜들을 낮과 밤을 가리지 않냐고 항상 받아 누리면 기도하면서 받아 누리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아 누리고 또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받아 누리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봉사하면서 받아 누리면 자연히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제가 말씀하는 행복을 여러분이 값싸게 이해하지 마세요. 세상이 흔히 말하는 행복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캠브리지 대학교의 유명한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행복해지려고 교회를 찾지 않는다. 행복해지려고 기독교를 찾지 않는다. 그런 행복이면 와인 한 병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행복이다. 흔히 세상적인 행복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내가 찾아가지 않는다. 그 이야기. 세상적인 행복을 가지고 그걸 구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다니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 또 계속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당신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 사람이라면
나는 굳이 당신에게 기독교를 믿으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 같은 것은 어떤 경우에는 와인 한 잔이면 끝나요. 얼마든지 느낄 수 있어요. 요트 타고 나가서 낚시 한번 하고 오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행복은 그런 뭐 흔히 보는 행복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누리는 행복이 어떤 겁니까? 자, 몇 가지나 여러분이 말할 수가 있어요. 진짜 행복.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누릴 그 행복의 일부분들을 지금 여기에서 누리거든요. 어떤 거예요? 마음으로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게 대답을 해보세요. 어떤 것이에요? 구원 얻은 감격, 행복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기쁨, 감격이요? 아니요. 나 같은 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죠. 심령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 좋은 집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 주님이 주시는 평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여기 뭐 지나다니면서 롱아일랜드 보니까 집들이 참 좀 좋은 편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좋은 집도 가봤고 안 좋은 집도 가봤고 큰 집도 가봤고 작은 집도 가봤고 막 한국에도 좋은 집 어마어마하게 좋은 집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 같으면 그저 가정수가 거의 뭐 2만 가정 되니까 뭐 이런 집도 가볼 수 있고 저런 집도 가볼 수 있고. 근데요, 큰 집, 좋은 집이 심령의 평안을 주는 거 아니라는 건 내가 알았어요. 예. 아무리 화려한 집에 살아도 서로 싸우고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건 지옥이더라고요. 20평짜리 작은 아파트에 살아도 참 부부가 함께 행복해하고 함께 저녁에 자기 전에 손잡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참 사는 집에 가보면은 그게 천국이더라고요. 예.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행복은 독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님으로써 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는 인생,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위해 사는지도 몰라요.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몰라요. 누구냐고 따지고 따지면 자기밖에 들고 나올 것이 없는 참 초라한 인생. 그렇게 해서 뉴욕 바닥에 와가지고 죽을 고생하면서 살면서도 왜 사는지, 누구를 위해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가 생명을 걸어야 될 어떤 목표가 없는 사람.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이죠. 그러나 진짜 행복한 사람은 내가 생명을 걸어야 될 분명한 목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가난도 의미가 있고 그럴 때 고통도 의미가 있고 생명을 걸어야 될 분명한 목표를 발견한 그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보람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데 이걸 어디서 얻느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예?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자의 삶에서 느끼는 행복이라는 게 있어요. 죄를 막 범하면서 항상 변명만 하고 육신이 연약해서 어쩔 수 없다는 소리를 자꾸 해가면서 죄를 범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죄를 이기고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데서 오는 심령의 행복이라는 거 대단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행복입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건강하면 그 성도는 교회 가서 하나님의 백성만이 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의 일부분을 맛보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25년 사역을 끝마치고 이제 12월이면 은퇴를 합니다. 이제 벌써 후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저하고 공동사역을 9월 달부터 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로서는 아직도 뭐 5년 이상 더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미리 사임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은퇴를 하는 이유가 제자 훈련 잘하는 교회들 좀 다니고 싶어 그래요.
작은 교회들 가서 좀 같이 예배도 드리고 제자훈련을 통해서 아주 건강하게 자라나는 교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교회 가서 같이 앉아서 좀 은혜 받고 싶어서 그리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제자훈련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실험하는 목회자들을 좀 제가 도와주고 싶어서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좀 물러나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는 이제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했으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굉장히 섭섭해하죠. 굉장히 섭섭해하죠. 제가 4년 동안 작업을 안 해왔으면 아마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4년 동안 준비 작업을 해오면서 조금씩 충격받지 않도록 작업을 했기 때문에 참 무난하게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느 여 권사님이 우리 교회 22년 전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이제 우리 교회만 알아요. 우리 교회만 다니면서 제자 훈련 받고 사역 훈련 받고 그다음에 순장, 여러분 순장이 뭔지 모르죠? 구역장이죠. 구역장 하면서 참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 권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새 아파트에 이사를 갔을 때 그 온 아파트를 다니면서 초인종 눌러서 전도하면서 좀 모욕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이러면서 참 그 자기가 예수 믿고 참 행복 자기가 누리는 그 행복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애를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절대 가정적으로 행복한 여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편이 끝까지 예수를 안 믿어요.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따라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고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된 부인에게 있어서 안 믿는 남편 정말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맞아요, 안 믿어요? 여러분요 분명히 하나 알아두세요. 내가 예수 믿고 중생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정말로 모든 것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됐는데 안 믿는 남편하고 같이 살아도 전혀 불편하지 않다 하면 그 사람의 받은 은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인꼬 부부였다고 할지라도 부인이 변화되어서 은혜 받으면 남편도 부인처럼 되어야 행복하지 남편이 끝까지 고집 피우면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이 부인이 제가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아니 이메일이 아니고 조그마한 편지를 보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참 제가 읽으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참 행복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 듣는 것이 목회자에게는 굉장한 거죠. 예, 그렇죠. 앞으로 이 교회 22년 다닌 분들이 다음에 우리 이 목사님 은퇴할 때 22년 후에 은퇴 안 할 거지? 그러니까 다음에 은퇴할 때 이 목사님하고 목사님 그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는 편지들이 날라온다면 아마 이 목사님 기질로 봐가지고는 아마 한두 번은 기절을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했어요. 그동안 참 행복했습니다.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한마디에 진정 행복했던 22년이 넘는 시간을 다 모아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한마디에 다 모아드릴 수는 없지만 목사님의 마음에 깊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담지 못한 행복의 감사함을 선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요만한 거 보냈는데 뜯어보니까 자기가 제일 아끼던 평생 아끼고 아끼던 인형을 하나 보냈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남편이 슬슬 교회를 따라 나오기 시작해요. 남자는 별 수 없어요. 나중에 여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이렇게 22년을 보내고도 참 돌아볼 때 행복했다고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행복을 우리가 누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민교회 하도 문제 많고 잘 갈라지고 싸우고 하는 이런 전력을 우리가 봤는데 이것은 이민사회가 정착이 되지 못해서 그동안 겪은 우리의 과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을지도 몰라요.
남의 땅에 와가지고 참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뿌리를 내리려니까 서로가 신경이 곤두세워져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우고 오해하고 교회 와서도 그냥 두닥거리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냥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냥 세상 나라가 되어버리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지난 한 20년 이상 겪었는데 이제는 그 과정을 다 넘어섰다고 봅니다. 예, 이제는 정말 교회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무엇인가를 가슴 뿌듯하게 느끼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이게 필요해요.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 뭐 옷자랑 하는 데가 아니에요. 집자랑 하는 데가 아니에요. 내가 성공했고 너는 성공하지 못했다 가지고 서로를 비교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가슴에 모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에 살 동안 모여가지고 장차 우리가 영원히 누릴 하나님 나라 행복을 조금씩 조금씩 빨아먹고 맛을 보는 데예요. 그거 조금 큰 맛을 보아도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데가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감사하기로는 지금 이민교회가 서서히 안정권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참 좋은 교회들이 자꾸 생기고 있어요. 교회가 행복하지 못해서 참 어려서부터 피본 사람이 있으면 바로 이 사람. 여러분 피본다는 말 알아들어요 지금도? 알아들으세요? 말해봐요. 일본에서 그 동경에서 일본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일본 동경대학 나온 일본 목사가 통역을 해요. 부인이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 얼마나 잘해요. 지난 10년 동안 제 전문 통역자예요. 그때 우리 일본 동경 대한항공 사장으로 있던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있다가 와서 같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분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정말 목사 열 사람보다 나아요. 얼마나 대단한지요. 제자 훈련 바로 시켜놓으니까 이거는 뭐 정말 목사들 완전히 기죽이는 사람들이 되거든요. 그 사람이 여기 딱 앉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하다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평신도가 은혜 받으면 평신도가 깨어나면 목사 뺨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랬다고. 여러분 알아들었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제 옆에 통역하는 친구가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 뺨치는 분이 여기 하나 와서 지금 앉아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통역을 하는데 뭐 무난히 통역을 해요. 통역을 해서 잘하는 줄 알았죠. 그런데 모두가 얼굴이 굳어지고 눈이 뚱그레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속으로 그랬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오자 나서는 일본 목사님들이 우리 장로님에게 후후 가가지고 왜 옥 목사님 뺨을 쳤습니까? 목사 뺨친다는 말의 뉘앙스를 얼른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피 본다는 말도 잘못하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죠.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은혜를 참 어려서부터 알았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어머니에게 따라다니면서 어른 집회 다 참석하고 새벽기도고 뭐 낮이고 밤이고 뭐 다니면서 어른 설교 다 듣고 뭐 이러면서 참 일찍 은혜의 세계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참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그 사실을 어려서부터 가슴 뿌듯하게 자꾸 느끼니까 얼마나 천지가 달라 보이는지요. 세상이 달라 보이죠. 그래가지고 행복하게 사는데 그 어린 행복한 동심에 못지를 한 것이 뭐냐 하면 교회예요. 교회 중에 그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몇 사람. 그 시골교회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에 목회자가 오면 3년이 안 돼서 반드시 쫓겨나요. 내가 그걸 어렸을 때 보아왔어요. 이후 여하 막론이에요. 참 훌륭한 목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트집을 잡아가지고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가니까 나중에 목사님이 새벽 기도 인도하실 때 그 당시에는 호롱불 아시죠? 호롱불 켜놓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헌금할 때는 차마 바닥에 앉아 예배를 드리니까 헌금대, 길게 헌금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헌금 받을 수 있도록 이런 헌금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에 그 목사님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니까 부부가 나와가지고 그 헌금대를 가지고 호롱불을 다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꼴을 어려서 봤어요. 교회가 이런 곳인가? 그때부터 환멸을 느꼈어요. 그리고 나중에 대학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서울 오고 신학교 다니고 이러면서 이 교회 저 교회 가봤는데 교회마다 너무너무 불행한 일들이 많아요. 솔직히 세상보다 못하더라고요. 서로 손잡고 뭐 악수하면서 뭐 반가운 채 하면서도 돌아서면은 10년 전 이야기 다 하고요. 계속 그 한 번 마음의 응어리가 진 것은 풀지를 않아요.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비판하고요. 서로 잘났다 하고요. 교회가 그렇게 살벌한 지옥 같은 곳인 줄을 제가 어려서부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이 맺혔어요. 내가 목사가 되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살 텐데 나의 젊음을 바쳐서 한 번밖에 없는 목회를 할 텐데 나는 이런 지옥 같은 교회에 목회하면서 머리가 하얗게 새는 그런 내 비극을 내가 겪으면서 인생 살고 싶지 않다. 딱 제 마음에 그런 각오가 생겼어요. 내가 목회하면 먼저 내가 행복해야 되겠고 내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맛을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맛보면서 살도록 만들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공부하고 들어가자마자 개척을 했습니다. 9명 데리고 개척을 시작했죠. 25년 전에. 그런데 참 돌아보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는 뭐 우리 교회가 뭐 완전한 교회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참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복을 맛보고 삶의 보람을 느끼고 정말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산다니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 받고요. 사회 훈련 받고 전도 폭발 받고 1년 4개월 훈련 받은 다음에 참 이웃에 있는 몇 가정들을 책임지고 영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해주고 말씀 가르쳐주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같이 짊어지고 눈물 흘리고 기쁜 일 있으면 같이 참 기뻐하면서 지금까지 저하고 20년 이상 사역해온 남녀 순장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사랑의 교회 때문에 우리 인생 정말 멋지게 살았어요. 후회 없이 살았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하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 제가 목회를 잘못한 거는 잘못한 것 같진 않아요.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 어디 가서 위로받을 거요?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내 머리 안 좋은 거면 내 탓인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는데. 누구 원망할 거요, 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보냈잖아요. 그러면은 나로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남하고 내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성공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만 받았다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성경에 보세요. 거지 나사로 보세요. 거지로 살다가 가도 예수 믿고 갔기 때문에 천국 가서 성공자로서 대우받잖아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부자로 살았지만 구원받지 못하니까 영원히 불행한 자가 되어버렸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만이 알아주는 아름다운 참 존재가 어디 와서 정말로 인정을 받느냐. 어디 와서 인정받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내로를 하는 사람들 많아요. 뭐 판검사, 뭐 변호사만 해도 뭐 백 몇십 명이니까요. 내로를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다 은혜 받으면 세상적으로 자기가 뭐 성공했다 그걸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내보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가난한 자들 많아요. 강남구에 있지만은 지하방에서 살면서 정말 고달픈 인생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 또 교회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 하지만 기가 절대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자기 신분이 어떠하든 간에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사랑받고 있다는 데서는 동일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머리 좋은 큰아들이나 머리가 좀 못한 두째 아들이나 부모한테 사랑받기는 같아요 안 같아요? 사랑을 만약에 사랑을 동일하게 받지 못했다면 그건 부모의 잘못이에요. 부모는 모든 자식을 다 품어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다 사랑받는 자식이에요. 이런 행복 교회가 주지 못하면 어디서 받겠어? 예.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교회가 오늘날 그 역할을 못하고 교회에 들어가면 오히려 지옥을 보는 것 같은 이런 현실을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으니까 이거는 빨리 치유받아야 돼요.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제자훈련입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을 하면 제일 먼저 누가 바뀝니까? 예? 나 자신이 바뀌어요? 아니에요. 제자훈련하면 제일 먼저 바뀌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목사. 지금 이종심 목사 이만큼 된 것은 제자훈련 탓인 줄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못 돼먹었거든요, 굉장히. 여러분이 보시고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뭐 못 돼먹었죠. 옛날에는 사람들이 날 보고 기생오랍이라고 그랬어요. 목사 같지 않다는 이야기죠. 못 돼먹었죠. 그러나 참 그래도 이만큼 목사로서 지금까지 참 걸어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제자훈련을 통해서 평신도와 함께 주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앞으로 희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요. 건강한 교회, 행복을 주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지만은 심고 물 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정말 건강한 교회는 가만히 앉아 엎드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굴러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땀 흘리며 노력해서 말씀대로 교회를 위하여 심고 물 주는 노력을 할 때 비로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그렇게 해야 되고 교회 직분자들이 그렇게 해야 되고 그 교회에 참 몸을 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건강한 교회에 정말 행복을 주는 교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할 때 가능한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좋은 모델을 하나 주셨습니다. 건강한 교회 모델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주님께서 적나라하게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으시고 그 교회 내면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예루살렘 교회가 갖추고 있는 적어도 7가지 내지 8가지의 요소는 구비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초반부에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교회 읽을 때마다 주목해야 됩니다. 아,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이랬다면 우리 교회도 이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갖춘 정말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정성을 쏟을 때 그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오늘 저녁, 내일 저녁 두고 뭐 8가지, 뭐 7가지를 제가 다 이야기 못해요. 한두 가지 하고 끝나도 그 다음 문제는 다음에 여러분이 성경 읽고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깨달아질 거예요.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루살렘 교회, 이상적인 교회, 가장 모범적인 교회인데 그 교회에 우리가 첫째 주목해야 될 첫 번째 거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 이거 주목해야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말입니다. 맞아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어디가 성령 충만해집니까? 교회가 성령 충만합니다. 맞아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는 가만히 보세요. 제일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임하신 그 배경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성령이 교회에 처음으로 임하시는 극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그 장면은 대단했어요. 마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 말구유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하면서 놀라운 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성령이 교회에 처음 임하셨을 때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와 같은 것이 앉은 자의 머리 위에 내려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런 것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탄생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는 것처럼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시는 사건도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걸 반복하려고 아우성을 어거지를 하다가 이상한 짓들을 하죠. 성령에 충만한 어떤 체험을 할 때에 뭐 뜨거운 체험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펄펄 끓는 체험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임하고 하는 이와 같은 똑같은 사건은 안 일어나요.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임재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는 일은 언제든지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꼭 말구 위에 주님이 탄생하신 것처럼 그런 사건으로 일어나진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뭐 이런 점에서는 여러분이 혼란이 없는 줄 압니다. 이 목사님 제 이야기하는 거 안 틀렸죠? 강사 잘못 세워놓으면 이상한 소리 하거든요. 내가 잘못 말하면 뒤에서 잡아 당겨요. 그러면 내가 또 수정할 테니까. 그런데 한 가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분명한 거. 예루살렘 교회와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것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자마자 그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신약시대의 교회는 무조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셨지 부분적으로 임하신 거 아니에요. 몇 사람에게는 임하고 다른 사람들은 성령께서 내버려 두신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성령이 임하셔서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지상에 세워질 모든 교회가 다 성령을 모시고 있을 텐데 그 교회에 계시는 성령은 항상 충만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에요. 베이사이드 교회에 계시는 성령은 부분적으로 계실 성령이 아니라 충만하게 거하실 성령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것처럼 베이사이드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실 것이고 뉴욕에 있는 이민교회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뭐 조그만하게 시시하게 뭐 어떻게 보면은 긴지민지 잘 모를 정도로 일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곳은 항상 충만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알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지 안한지 여러분 각자를 체크할 때 어떻게 체크합니까? 그것도 뭐 기분적으로 체크하시면 안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하자마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 하는 것을 대충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제가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만약 만든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충만한지 안한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제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하자 먼저 일어난 것은 뭔지 알아요? 공포심이 없어졌습니다. 사람과 세상이 두렵지를 않았어요. 방 안에 전부 다 들어앉아가지고 꼼짝 안 하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용감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막 죽이면 죽여라, 살리면 살려라. 뭐. 그렇게 비겁하게 놀던 제자들이 담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두렵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겁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산더미같이 걱정스러운 일이 많아도 마음이 평안하고 겁이 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 보면 성령에 충만한 증거가 또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증인이 다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붙들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이 입을 열고 복음을 전하게 하니까 자기 힘으로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우리가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내가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자꾸 속에서 말하게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입을 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거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뭐 일터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과 만날 때 자꾸 마음에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될 텐데 하는 어떤 자꾸 그 빚진 감정이 남아있어가지고 항상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 그래서 어떤 좋은 기회가 생기면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싶은 그런 사람을 여러분 마음속에 갖고 계시면 다 한 목소리로 누가 충만합니까? 믿습니까 성가대?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우냐 뭐 차가우냐 그런 거가 논하지 마세요. 이거 째째하게 그런 거가 논하지 말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열정이 내 마음에 있느냐? 있으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있었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었어요. 좀 속된 말로 약간 모자라는 사람처럼 싱글벙글하는 뭐가 좀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거 있어요. 약간 싱글벙글하는 거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요. 이 목사에게도 있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은혜를 사모해요. 말씀을 공부하고 싶어하고 기도하고 싶어하고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어하고 어떻게 하든지 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싶은 갈증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갈증이 있으면 성령 충만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잘 모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일 저녁에도 잘 모이고 수요일도 잘 모이고 잘 모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모이는 교회는 일단 성령 충만한 증거로 우리는 보아도 틀림이 없습니다. 잘 모이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마음속에 있고 틀림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도 그런 분들을 많이 봐가지고요. 제가 뭐 그런 거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장로님 한 분, 송달 장로님이라는 분, 이제 한 57여들 됐나요? 한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인류 회계사입니다. 그래서 큰 재벌 기업들 전부 다 회계, 재무관계 전부 책임지고 뭐 조사하고 이러는 큰 일에 많이 임발부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지요. 작년에 제가 미국에 집회 때문에 갔다가 공항에 딱 내리니까 마중 나온 전도사님이 저에게 아주 슬픈 소식을 이야기했어요. 송달 장로님이 폐암 3기라고 진단이 났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도 아닌데 폐암이 걸렸네. 수술도 못하고 지금 방사선 치료를 하지만 그냥 해보는 거래요. 제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즉시 병원에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하면 제가 예감에 뭐 다 죽어가는 소리로 전화를 받을 줄 알았는데 딱 봤더니 송달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내가 그만 기절을 할 뻔했어. 세상에 폐암 3기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이렇게 즐거워 기쁜 얼굴로 기쁜 목소리로 전화를 받을 줄을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그 병상에 가는 사람마다 감동을 받고 와요. 너무너무 밝은 거예요. 평소에 성령 충만하던 모습이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기사가 있었는데 기사가 지금 수년 동안 자기 차를 몰고 다녀도 예수를 안 믿었대요. 그래서 대각성 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었을 때거든요.
그 제가 한번 병실에 가니까 그래요. 장로님이 웃으면서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죽어도 이거 우리 기사 좀 예수 믿게 하고 죽어야 되는데 참 아직도 안 믿는데 이번 대각성 전도 집회 때는 꼭 예수 믿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그 기사가 나중에 예수 믿었어요. 대각성 전도 집회 하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나중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은 2~3개월 후에 세상 떠났어요. 성령 충만한 장로입니까? 아닙니까? 정말 대단해요. 대단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일을 잘 못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한다고 그랬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뭐 오늘도 몇 가지는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생각도 했을 것이고 또 말도 했을 것이고 또 심한 사람은 행동도 했을 것입니다. 아멘. 왜 아멘 안 합니까? 틀림없을 거라고요. 뭐 우리 중에 아무도 아예 나는 오늘 뭐 오늘 전혀 성령을 근심되게 한 일이 없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잘못을 범할 때마다 아 이거 내가 성령을 근심되게 하면 안 되지 하고는 즉시 회개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오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흔히 성령 충만 이야기하면 무슨 체험을 자꾸 염두에 두는 일이 많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체험들을 한 간증들을 하는 목사님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막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거 본 일도 없고 내 가슴이 막 뜨거워가 떼굴떼굴 구른 일도 없고 뭐 내가 기도하다가 성령이 나를 막 충만하게 해가지고 갑자기 내 병이 낫는 그런 일도 뭐 본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에게는 약간 성령 충만 컴플렉스가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 특이한 체험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나에게도요 좀 주시옵소서. 목사입니다. 최면이 목사인데 아무리 해도 안 주는 거예요. 안 줘요. 한 번은 제가 유학을 하고 이제 3개월 동안 대륙 횡단을 하면서 뭐 좀 중요한 선교단체라든지 교회 리서치를 하고 LA에 도착했어요. LA에 도착해가지고 The Church on the Way라고 하는 아주 그 당시 유명한 교회 세미나 일주일을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저 혼자 딱 참석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대부분이 보니까 오순절 계통의 목사들이 모였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예배 드릴 때 보면 막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기도하면 막 천지가 진동해요 그냥. 그런데 그 교회는 세미나 할 때마다 꼭 시간 중에 다들 일어나십시오. 우리 함께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사회자가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하면 막 전부 일어나가지고 한 400명 되는 목사님들이 하는데 나도 방언으로 기도했죠. 왜냐하면 한국말로 기도했으니까. 한국말로 기도하면서도 막 비가 상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 나에게도 방언을 좀 주셔야 돼. 그러고 있는데 아 누군가 와서 내 어깨에 손을 탁 얹는 거야. 놀래가지고 돌아봤더니 젊은 미국 목사가 탁 와서 손을 얹어요. 그러더니 형제여 방언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지금 유창한 한국 방언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몰랐나 봐. 근데 내가 방언을 못하는 걸 아마 옆에서 낌새를 채렸나 봐요. 그래서 예, 하나님이 주시면 하고 싶어서 그랬더니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래요. 어디로요? 저 뒷방으로 가세요. 아, 저는 진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나는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자니까 따라갔죠. 따라갔더니 그 목사가 자기 친구까지 데리고 그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무릎 꿇고 앉았어요. 자, 옥 목사 방언을 받기 위해 우리 이제부터 기도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니까 기도하자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친구들도 옆에서 막 기도 열심히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막 이래요.
아, 이거 다들 이렇게 뭐 받아가지고 야단을, 은혜를 받고 막 기뻐하는데 내가 그거 없으니까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아, 받아보겠다고 그러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일어나가지고 내일 우리 다시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은 안 갔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거 다들 방언한다는데 내는 방언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못했는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 나는 뭐 그럴 듯한 체험도 없고 뭐 이러니까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지 못할지도 모른다.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목사일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컴플렉스가 항상 마음 구석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사랑의 교회 사역을 이제 한 10년 하고 나서부터 저는 그 컴플렉스가 싹 없어졌어요. 진짜 성령의 충만의 증거는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왔다면 내가 예수 믿게 한 거요? 누가 예수 믿게 한 거요? 성령께서 그 사람 감동해서 예수 믿게 한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제자 훈련 받으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아름다운 헌신자가 되었다면 그거 내가 한 거요? 나를 통해서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아홉 명 데리고 시작한 교회가 몇만 명이 되었다. 내가 한 거요? 내가 한 거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온 천지의 개척교회, 개척교회가 똑같이 몇십 개, 몇백 개가 개척교회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1년에 수천 명씩 예수 믿고 돌아오는 일들을 하셨다고 하면 내가 한 거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 안 하면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어떤 느낌이나 체험이 없다고 해서 자꾸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시는 성령을 못 오가는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 내 마음은 막 뜨거워서 불이 안 일어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면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어요. 제자훈련하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인들 한 10여 명 앉혀놓고 제자훈련하는데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가르친다고 하지만 그 남의 부인 아니요. 예? 네? 함께 이부자리 밑에서 자는 제 남편도 고치지 못하는 그 성격 누가 고칩니까? 목사가 무슨 재주로 고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네? 그 부인에게 있는 악습, 자기 힘으로도 고치지 못하는 나쁜 습관들, 무슨 재주로 내가 그걸 고쳐줍니까? 예? 함께 사는 남편도 못 고치는 거. 그런데 제자 훈련하면서 말씀 앞에서 막 퍽 깨우지면서 막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이 완전히 변해져. 큐티를 해가지고 와서 읽으면서 막 그냥 코눈물 쏟아가면서 읽어. 나중에 보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 뭐 한 잠깐 동안 그러겠지. 아니에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변화는 지금까지 그대로 계속돼요. 누가 하신 일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 아니요. 그런 일을 보면서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어떤 특별한 체험을 못했다고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을 보세요. 내 성격이 이렇게 바뀌는 것은 성령의 손에서 바뀌는 거다. 내가 남편을 보는 눈이 옛날하고 다른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남편을 새롭게 보게 된 것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놀랍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야.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시는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면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사랑의 교회는 무슨 예배 볼 때 무슨 그냥 뜨거워가지고 다들 떼굴떼굴 구우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차분하면서도 따뜻하면서 종종 뜨거워지는 그런 교회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내가 이제 미국에 오고 나서 40일 특별 새벽기도 시작됐잖아요.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희한한 거 다 많이 볼 거예요. 오정일 목사님이 인도하는 인터넷 새벽기도 지금 이제 35일째 했어요. 오늘도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생중계 보다가 지금 왔는데
여러분 그런 교회를 보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되죠. 본당에 2,200명밖에 못 들어가는 본당에 들어가려고 새벽 2시 반에 와서 줄을 서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차면은 그 다음에 교육관 해가지고 7,200명이 막 온통 교육관 막 어디고 막 온통 꽉 차더라. 그리고는 보통 새벽 기도하는 것처럼 한 30분 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2시간 반, 3시간 해요. 급한 사람은 중간에 나가고. 찬양, 기도, 말씀, 성도의 교제. 이거는 완전히 천국이 그 자리에 내려온 것 같은 착각을 할 정도예요. 그걸 보고 제가요. 지금까지 사랑의 교회는 성령 충만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저렇게 폭발하는 거지.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자신도 그래요. 무슨 느낌이나 체험이 없다고 해서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하는 어떤 그런 열등감을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항상 보면서 아 나에게 성령이 계시고 나를 통해서 성령은 충만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꼭 믿으시면 어떤 때는 뜨겁게 역사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냉랭하게 역사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역사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역사하실 때도 있고 어쨌든 성령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개개인이 성령 충만하시면 이 교회가 항상 성령께서 충만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네. 여기는 설교 오래 해도 됩니까? 이틀 밤이니까 참 고민이 되네요. 이거 그저 간단간단하게 뭐 1번, 2번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여러분하고 오랜만에 참 처음 만났는데 그렇게 설교하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합시다. 괜찮죠? 네. 10시 정각에 맞춰줄게요. 여러분 내일은 일 안 가시나요? 하여튼 봅시다. 건강한 교회 되려면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성령 충만한 교회 돼요. 교회의 성령 충만은 누구의 성령 충만이라고? 나의 성령 충만. 나의 성령 충만은 누구의 충만이야? 교회의 성령 충만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항상 유지할 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행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둘째는요. 건강한 교회는 복음의 능력과 감격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남자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당일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여자까지 아이까지 하면 도대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만 명도 더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엄청난 숫자가 예수 믿고 돌아와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역사가 짧아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받은 그 감격과 기쁨은 뭐 그것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겠죠. 첫 믿음, 첫 사랑이 막 터지는 판국이니까 굉장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놓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 읽도록 하시는 이유가 뭐냐? 교회가 이제 시작되었던, 오래되었던, 내가 예수를 3, 4대 후손으로 믿었던, 내가 예수를 뭐 40에 믿었던 간에 누구든지 정말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면 내가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이 구원의 감격이 비참할 정도로 메말라 있는 것 제가 많이 봐요. 더욱이 모태신앙은 진짜 못해요. 진짜 못해. 뭘 못하? 너무너무 엉망이야.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으면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앞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래 믿었으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정말로 철이 들기 전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면 나중에 철 들고 나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깨어지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녹아지는 은혜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안 그래. 다 안다. 항상 이런 생각 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감격을 느끼지 못하는 메마른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오래된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피가 다 말라버렸어. 너무나 냉랭해. 개개인을 상대로 하면 숨이 막힐 정도예요. 그러면서도 복음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는 더 배울 필요가 없는 것처럼 다들 그렇게 거드름을 피워요. 이건 큰 문제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하고 성경 한 곳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을 좀 보세요.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참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합니다. 1장 8절 봅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다 같이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 그러니까 믿음 좋다는 말이요 안 좋다는 말이요. 믿음이 굉장히 좋다는 말이죠. 로마 교회 모두가 다 믿어요. 로마 교회는 그 당시 한 20년 됐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에 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주로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20절에 가보면 바울도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남이 와서 이미 복음 전하는 곳에 전한 곳에는 내가 가서 다시 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로마 교인들 보고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 교회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이상해요. 1장 8절에서는 너무나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소문이 나 있다고 칭찬해주고는 15절에 가가지고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모순 때죠? 여기에 기가 막힌 사실이 있는 거예요. 이 모순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해석자들은 한 12가지 견해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제가 볼 때요, 저는 목회자예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분명히 알아요. 로마 교회가 한 20년 됐다고 하면 틀림없이 로마 교인들도 그 마음이 복음의 감격과 능력이 메말라버린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면 행편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비록 믿음이 좋다는 소문이 났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도 식어버리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큰 놀라운 참 은혜도 벌써 잊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 말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감격이 메말라버렸다 하는 것을 느끼면 이것은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목사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할 때 설교하려고 딱 서면 주보 보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마음으로 아이고 내 다 아는 이야기 뭐 지금까지 수없이 들었는데 똑같은 설교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든다면 여러분은 정말 회개해야 될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얼마나 아세요? 십자가의 그 신비한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깨달으면 얼마나 깨달아요? 오늘 성가대가 찬양 참 은혜스러운 찬양 불러줬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4장 찬양이었는데 예수로 나의 구주상고 예수로 나의 구주상고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그 다음 뭐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경지 아니에요?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항상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구원의 기쁨을 안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드물다 그 말이에요. 목사 집안의 자녀들일수록 드물다 그 말이에요. 장로 집안의 자녀들일수록 드물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깨져야 될 것이고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잘못된 자아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가 몇 마디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음으로 값없이 모든 죄가 깡그리 용서받았다는 이 놀라운 진리는 설교 몇 편 들었다고 해서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제자훈련 3년, 10년을 해도 다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은혜가 큰지 몰라요. 그러므로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고 어떤 때는 눈물이 핑핑 돌고 어떤 때는 찬송하다가 울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은혜요, 구원받았다는 감격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회복이 항상 이런 구원의 감격이 교회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먼저 믿은 사람은 먼저 믿은 대로 감격이 있고 이제 믿고 돌아오는 사람은 이제 못 믿고 돌아오는 대로 감격이 있고 그래서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을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 때문에 항상 교회에 어떤 보이지 않는 흥분이 교회 안에 가득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참 처음부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목회하는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항상 살아있는 교회 만들겠다. 구원의 감격에 항상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이곳저곳에 가득한 교회 만들고 싶다. 저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손을 잡고 개척한 가정이 세 가정이었거든요. 그 세 가정 중에 제일 연세 많으시고 어른이었던 오태영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오태영 집사님은 고급 장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군정시대,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때 상당히 높은 자리에서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개척할 때는 제지회사 사장이었어요. 그분은 저보다도 한 15살 더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얼마나 저를 아껴주시고 헌금도 잘하시고 예배 출석 콕콕 하시고 뭐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장로 아들이요. 어머니는 권사요. 부대 장교로 있을 때도 자기가 간 부대에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돈을 끌어모아서라도 그 부대 안에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잘 믿어요? 안 믿어요? 대답하세요. 잘 믿죠. 그런데 목사에게는 약간 이상한 직감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직감인데요. 사람을 만나면 뭐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점쟁이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다른 거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약간 만나보면 느끼고 아는 직감이 있어요. 저에게도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한 두 달 지났는데 그렇게 가깝고 서로 아껴주고 그 개척교회 시작할 때 같이 손잡고 한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러는데 그 오집사님이라는 분이 제 마음에 계속 걸려요. 뭐가 이상해요. 제가 고민을 했어요. 무엇이 문제일까?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저 사람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하, 기가 막혀죠. 기가 막혀. 물론 조금 있으면 이제 제자 훈련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은 아이 교회를 개척할 때 손잡고 한 사람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을 집사라고 세워놓고 집사라고 부르면서 같이 교회를 시작한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모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장로님, 저와 한번 만납시다. 언제요? 예, 어느 요일 날 12시쯤, 점심 먹고 나서 그러니까 1시쯤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 내가 회사일 그만두고 중간에 올 테니까 만나자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사는 넓은 아파트에 가가지고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이제 목사가 오니까 뭐 예배 드릴 줄 알고 안방에다가 조그마한 상을 갖다 놓고 양쪽에 뭐 저 방석을 깔아 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방으로 들어가면서 부인 보고 제가 그랬습니다.
누가 찾아와도 문 두들지 마세요. 전화가 와도 연결하지 마세요. 우리가 나올 때까지는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는 안방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방문을 딱 안에서 잠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막 눈이 둥그래가지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가지고 굉장히 긴장해 있었어요. 둘이서 마주 앉았습니다. 앉아가지고 제가 마음을 좀 진정시키는 의미에서 웃으면서 장로님 너무 긴장하지, 집사님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온 것은 집사님하고 책 한 권 읽고 싶어서 왔어요. 쪽지 하나 읽으려고. 뭔데요? 포켓에 제가 전도할 때 항상 쓰던 사형리 여러분 아시죠? CCC에서 전도책자로 쓰는 빌 브라이트 박사의 사형리 알죠? 당시에 저는 그걸 가지고 많이 전도를 다녔거든요. 사형리 두 권을 딱 내놓고 집사님 이거 읽어보신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사형리라 그 무슨 이단에 관한 책인가요? 이러더라고. 아 그래서 이분이 모르는구나 하고는 잘 됐다 싶어서 예 이거는 사실 이단에 관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복음의 그 진리를 아주 간단하게 네 원리로 요약을 해서 전도할 때 쓰는 책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집사님하고 꼭 이 책자를 좀 읽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자꾸 생겨서 오늘 시간을 내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분이 아이고 내가 그런 줄 알았으면 긴장을 안 할 텐데 괜히 긴장을 하고 있었네요. 이러면서 그래 읽어봅시다 이러더라. 그래가지고 1월 2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읽으면서 제가 질문도 좀 하고 또 집사님이 또 성경 본문 같은 것을 읽고 그렇게 합니다. 이 원리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 거기까지 갔어요. 3월리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 4월리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벌써 시간이 30분이 넘어가요. 저는 자꾸 그 집사님 얼굴 쳐다보는 거예요. 표정을 보는 거예요. 여전히 처음에는 평안한 얼굴로 싱글벙글하면서 읽기 시작했는데 4월리가 거의 끝나고 나서 그림이 하나 나와요. 마음을 그려놓은 두 개의 그림인데 오른쪽 그림은 예수님이 마음의 왕좌에 앉아 계시고 자기는 예수님 발밑에 내려와 있는 그림이에요. 왼쪽 그림은 왕좌에 자기가 앉아있고 예수님은 마음 밖에 서 있는 그림이에요. 두 그림을 놓고 집사님, 이 두 그림 중에 집사님은 어느 그림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한참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얼굴이 굉장히 진지해져요. 그러더니 이분이 무릎을 딱 꿇어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제가 이 사형리를 쭉 읽어오면서 제가 하나 크게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하도 어려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건 의심해 본 일은 없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하도 많이 들어서 의심해 본 일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왕좌에 앉으셔야 되고 나는 그분에게 절대 복종해야 된다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 본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 시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둘이서 손을 잡고 같이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인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 집사님은 중생받았어요. 나중에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굉장한 사람이 됐어요. 지금은 세상에 살지 않아요. 세상 떠났어요. 그런데 미주에 여행 오면 가끔 교회 가서 간증할 때 저하고 사형리 읽던 간증 자꾸 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교회는 다니지만은 내가 구원받은 그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날마다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그런 뜨거운 마음이 없이 여러분 그냥 막연히 다니는 분 계세요?
이 자리에 거하시는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러분 하나하나를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구원의 감격이 식어버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분명한 사실을 어느 집사님처럼 잘 모르고 있는 분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알았고 과거에 한때는 즐거워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울기도 많이 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와 같은 감격이 다 식어버린 형제자매들 성령께서 그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자신들이 녹아내리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해도 그 사랑 때문에 내 가슴이 그냥 뜨거워지는 은혜를 여러분이 날마다 날마다 체험하면 이 세상 삶이 아무리 고달파도 우리는 찬송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정말 살맛나는 교회입니다. 예? 레나 마리아 아세요? 뉴욕에 와서 공연 안 했어요? 레나 마리아, 우리 교회에서 공연을 했는데요. 스웨덴에서 믿음 좋은 부모 밑에서 출생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양팔이 없어서요. 그리고 한 다리도 없어요. 남은 다리 반쯤 남았어요. 그러니까 반쯤 남은 다리만 있어요. 사지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 형편없는 아이를 하나님의 딸로 생각하고 정말로 인격적으로 양육을 잘해가지고 다리 하나 가지고 남아있는 반이나 짧은 다리 하나를 가지고 막 5만 가지를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장애인 올림픽에서, 국제 장애인 올림픽에서 금메달까지 탔어요. 발로 못하는 거 없어. 운전까지 다 하고 다녀. 그 부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간증하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하면서 공연을 하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초청을 했죠. 30대 아름다운 부인이에요. 그가 공연에서 한 첫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연할 때마다 제일 사랑하는 곡이 있습니다. 내가 부르기를 제일 좋아하는 곡이 있는데 My Tribute, My Tribute. 주님께 드리는 헌사라고 할까요? 뭐 어떤 사랑의 고백이라고 할까요? 충성의 고백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의미의 제목입니다. 이 찬송을 내가 제일 좋아합니다 하고는 찬양을 부르기 시작해요. 그 가사를 제가 좀 꼼꼼히 들으면서 번역을 해봤어요.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를 갚으리,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를 갚으리, 무슨 말로서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을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으면 당신의 은혜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내가 그 레나 마리아를 보면서 저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사지 백체가 다 건강하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잖아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레나 마리아처럼 찬양을 해보지, 얼마나 해보았을까, 내 스스로 돌이켜보면 정말로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양팔이 없이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인간 모습으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같은 것을 사람으로 대우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딸 삼아 주신 거,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서 그 은혜를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고백 아니에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런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벌떼와 같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에 증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실망하고 세상에서 상처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이 세상 사람이 모르는 감격과 행복을 정말로 날마다 누리면서 살도록 만드는 교회에, 이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베이사이드 교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건강한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합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처럼 성령 충만합니까? 충만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인처럼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안고 삽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바로 정말로 깨닫고 은혜 받으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올 때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나에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정말 내 모든 것이 녹아내리는 은혜를 자주자주 체험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세계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도 치유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충만하옵소서. 다시 한번 충만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충만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모두가 녹아지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며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